일렉트릭 프로펄전 인스페이스 데몬스트레이션 이퀴먼트라고 하는데 전기 추력기를 이제 우주에서 운용하는 그런 이제 시험을 지상에서 모사를 해서 하는 장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3.8은 이제 저희 직경을 의미합니다. 이제 작년 말까지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.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시험까지 다 국내 기술로 진행을 했습니다. 국내 최초로 어떤 대형 추력기와 또 추력기 수명 시험이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는 이제 유례가 없는 장비고요.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존 디스플레이 추가를 하게 되면 나사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세계 수준의 장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적은 연료로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래서 심우주 탐사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.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 뭐 거의 한 5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